This flame is burning bright. 청자 여러분, 부산하세요. 야! 아, 대박이다. 자, 부산하세요. 야! 지상파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아... 그러다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고 형촌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뭐 샀어 뭐? 피자빵. 아 피자빵 안 좋아합니다. 아이돌들이 이것만 하면 음방 1위를 한다고 하는 챌린지가 있어요. 어? 진짜요? 패스하겠습니다. 아 왜? 해보자요 해보자요. 아 가라고요. 맞대 본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진만이라는 역을 연기했고요. 전직 용병입니다. 경고하는데 단독 행동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 잠깐만. 하지만 그가 우려하던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여기서 멈추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묻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용병이었던 과거를 숨긴 채 근 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진만. 괜찮아, 삼촌이야. 너 내 이름 뭔지 알아? 몰라. 정진만. 기억해둬. 그의 삶에 작은 평화가 찾아든 것도 잠시. 진만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에 의해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가까스로 구출된 조카 지안만이 홀로 살아남아 진만과 함께하게 됩니다. 나 늦어서 미안. 너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살 거야. 삼촌이 날 키워준 건 알겠어. 근데 왜 자꾸 날 가둬놓는다는 느낌이 들까? 시골에서 욜로 라이프를 즐기나 했더니 이 모든 게 다 연마. 사실 그의 진짜 정체는 쇼핑몰 사장님. 그것도 말 그대로 킬러 전용 쇼핑몰의 운영자였죠. 그런데 삼촌 난데. 정지한 씨? 정진만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잘 들어, 정지한.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진만의 죽음 이후 대문이 열려있어서 들어와 봤어요. 남겨진 무기창고를 노리고 몰려드는 손님들. 어제의 고객님이 오늘의 적이 된 상황. 절대로 그냥 열어주면 안 돼. 할 수 있겠어?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집중. 목숨이 걸린 혹독한 인수인계. 맞네, 맞아. 정진만의 조카 맞아. 과연 킬러들의 공격 속에 남겨진 지안과 쇼핑몰의 운명은? 여길 차지하겠다고 계속 덤빈다면 여기서 다 죽게 될 거야. 정주행각을 부르는 킬러들의 쇼핑몰. 팬분들도 네. 아 우리 배우님 분량이 좀 적은 거 아니냐. 맞아요. 예. 분량이 적고 만두를 떠나서 그래도 어떻게 계속 꾸역꾸역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죽었지만 죽지 않은 네. 네. 지안이에게 계속 살아있는 인물이죠. 네. 오시는 거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좀 했을 텐데. 뭘 준비해. 1타 4피, 삼겹살을 4겹으로 먹는 쩝쩝 박사. 당신도 와서 앉아. 그래, 너도 와서 앉아. 맛있어? 엄청 맛있나 보네. 그걸 못 굽는 게 나한테 다 쑤셔넣네. 아이고, 우리 동산.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범죄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꼭 그렇게 험상궂게 생겨야만 범죄 저지르는 그치. 거 아니다. 예. 사기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저도 공연이다. 내 여심을 폭행하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내 마음을 훔친 죄. 내 마음을 아사간 죄. 부럽다. 킬러들의 쇼핑몰 소개 좀 해주세요. 잘 들어, 정지한. 잘 들어, 정지한. 잘 들어, 정지한. 잘 들어. 정지한. 성급조사 하는 건 정없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성급조사를 그럴까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삼촌이야 조카니까 정지한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치는데 저는 조카도 삼촌한테 정진만 그러잖아요. 정진만!
그 삼촌의 그 조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네요, 삼촌의 맞네. 피가 흐르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고 그런 게 이제 둘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일까요? 섣부른 동정과 연민 대신 내려 지안에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치는 진만. 비록 그 방법이 아플 만큼 혹독할지언정 말이죠. 잘 들어 정지안. 나는 너의 엄마 아빠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줬던 것들을 역시 해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굉장히 겉은 차가운데 속은 따뜻한. 네. 되게 수족냉증 같은 인물이에요. 네네네. 되게 위험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있으신가요, 수족냉증? 장난 아니죠. 제 친구예요, 진짜. 네. 있으세요? 아, 저는 없습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시나 봐요. 네, 뭐. 네. 다행입니다. 말은 차가워도 늘 지안의 곁에 함께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가끔 낄낄빠빠는 못하긴 하지만요. 우리 삼촌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타는 거 불법 아니야? 헬멧도 안 쓰고. 면허증 까봐. 아이 사장님 너무 존스러. 아까도 러브러브 그냥 또 어때. 지안 계속해.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지. 면허증. 안녕히 계세요. 나랑 같이 가자. 오빠 연락할게요. 팍 그냥 죽방에 날려버릴까잉.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뭐 샀어 뭐? 피자빵. 아 피자빵 안 좋아합니다. 아니 나 우울해서 빵 샀다고. 빵 먹어. 네. 아니 그런 건 다 모르겠고 저는 피자빵을 산 게 너무. 피자빵 왜요?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나 우울해서 빵 샀어라고 하면 혜준 씨는 뭐라고 답하는데요? 왜? 왜 우울한데? 나한테 다 털어놔 봐. 그러면 궁금한데 나 우울해라고 말을 하면 되지. 우울해서 빵 샀어를 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살 정도로 나 우울하다는 거지. 그게 둘이 무슨 상관관계가 되는 거지? 나는 이해가 돼. 궁금해갖고 리케에 가서 들어가. 아 대단하시네. 힘든 걸 좀 구해봤어요. 어? 뭐예요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제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니 여기서 왔네요. 없어서 못 드렸어요. 없어서. 다 팔려가지고. 지안이를 혼자 남겨놓은 자체가 좀 그랬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극도 극인데 저 없이 혼자서 현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조금 안쓰러웠죠. 네. 감동. 뭘 이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오빠 여긴 처음이잖아요. 아, 한편 삼촌과 극기 훈련을 떠났던 밤. 이렇게까지 뜨거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야산에 떠들자 그래가지고 다리까지 다친 다리야. 형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가봐. 웃기는 너 산에 멧돼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사람도 막 다 잡아뜯는다. 삼촌 구해주겠다는 사람 겁주는 거야? 말이 씨가 된다더니 이번엔 구해줄 삼촌도 없는 상황. 약한 것들이 짖는 거야. 강하면 짖지 않아. 강해줘야 해. 삼촌의 가르침을 따라 두려움에 맞서기 택한 지안. 그 힘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엘보나 킥을 많이 썼거든요. 뭐 이렇게도 날리고 이렇게도 날리고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날릴 수가 있어요. 느려. 그렇게 열심히 배웠건만 삼촌 앞에선 무용지물. 아버지 네가 해. 지안이가 저를 때리려고 노력을 하죠. 네, 제가 너무 얄밉게 한 대도 안 맞으니까. 정말 볼수록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너무 잘하세요.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진짜. 근데 저는 항상 이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저기서 좀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 했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면. 많은 배우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런 액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액션 배우들만큼 똑같이 해내야 돼.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유일하시거든요. 사실 모두가 더하자 더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오빠가 딱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진짜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고마웠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의 마무리 질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벌써.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 네. 원하신다면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뭐 편하신데요. 그래서 준비한 MG 챌린지. 원하신다면 도전 아니시면 패스하겠습니다. 네, 패스하겠습니다. 아, 네, 해보자요, 해보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하나, 둘, 셋.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이런 거야, 오빠. 빨리 해보세요.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가 없네. 87억? 지금부터 삼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 들어, 정진만.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아, 굉장히 수긍됐어요. 서서히 밝혀지는 삼촌의 과거와 알수록 흥미진진한 쇼핑몰의 비밀까지. 뒷이야기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꼭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아? 널 삼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반갑습니다, 고객 여러분. 저는 머더엘프의 새로운 주인이 된 정진만의 조카 정지한입니다. 킬러들의 쇼핑몰입니다. 출비 유튜브 많이 봐줘요. 땡큐.